여러분, 요즘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오늘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3.1 만세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도교가 힘을 모아갖고 일으켰던 거족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세운동 당시에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었죠. 그 민족 대표는 다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고요. 불교 대표가 2명이었고, 천도교 대표가 15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1919년 당시에 우리 조선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3%도 안 됐습니다. 근데 민족 대표의 반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실제 3.1 만세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서장이 순사들에게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처음에 이제 서장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이제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좀 이따 와하고 서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서장이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서장 인식 속에는 예수쟁이가 바로 만세운동의 주동자인 거예요. 또 하이! 하고 또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뭐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와서 또 묻습니다. 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지? 하고 물어봤을 때, 자, 서장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1919년에 한국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GDP가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건 사실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사량량, 국내 총 자비량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 욕심꾸러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개신교와 캐톨릭 합쳐갖고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500만 명 가량 됩니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50명 정도가 천주교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진실해졌는가? 거룩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비판은 사실은 교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비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 열납하셨을까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참 신하네, 이들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열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셨을 것 같아요? 아, 외면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 열납하셨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라는 본문이 있죠.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매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 너희 왜 요새 예배 안 드리니? 너희 왜 요새 기도 안 하니? 너희 요새 찬양 소리가 좀 작네. 이런 걸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은요 빈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자들의 찬양이에요. 정직한 자들의 찬양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이걸 손에 피가 묻어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열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부흥사 아시나요?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한 미국의 영적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이동하는데 기내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고요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친구랑 함께 움직였나봐요. 다른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해가고 난동을 부리고 있고 친구가 뒷좌석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가 술에 취하고 난동 부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좀 해. 저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신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친구를 혼냈어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리던 사람이 뒤에 빌리 그레함이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틀비틀 거리더니 이제 빌리 그레함 앞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빌리 그레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요 말,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장만 띄워놓고 보면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죠. 존경의 언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뻤겠어요? 야,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구나. 고마웠겠어요? 아니에요. 내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대는데 이렇게 개망나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빌리 그레함의 기쁨이 되려면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사람이 윤리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빌리 그레함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행기에서 길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에게 존경한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빌리 그레함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고요. 정직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0년 동안 다른 나라에는 없다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교 특허권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 뭐가 있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기도잖아요. 새벽기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1905년에 이화학당 아시죠? 이화학당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에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어요. 눈 떠보니까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하는 학생을 보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냈어요. 그게 우리나라 새벽기도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죠. 심지어 수요예배도 드리죠. 금요철에도 하죠. 주일 저녁까지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러시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분품 뭐가 있죠? 아, 주일 성수는 다른 나라도 하죠. 네, 주일 3창. 요즘은 3창으로 안 되니까 7창까지예요. 7창. 통성기도. 이거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통성기도. 여러분 1907년에 통성기도 처음 나왔을 때 선교사들이 그거 갖고 논쟁했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지 허용해야 되는지. 기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한국교회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 집회 가보면요, 3시간씩 찬양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민족 없어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세계 최고인데 이 열심에 걸맞는 신앙인다운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부끄럽고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기성세대 크리스천들, 특히 직업적인 목사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목사들만 예수 제대로 믿어도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반성해야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진짜 반성해야죠. 자, 이런 반성과 성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원래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입니다.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자, 원래 로마가 만들어낸,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세계에는요, 로마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로마는 뭐를 복음이라고 말했는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새로운 왕자가 탄생하거나, 로마가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복음이란 이름으로 로마 제국에 선포한 겁니다. 기쁘다! 라고 하면서, 뭐가 기뻐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대. 왕자가 탄생했대.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대. 라고 하면서 이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로마가 막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 입장에서는 로마가 다른 민족이랑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죠. 로마가 힘이 약해져야만이 우리가 해방하고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힘이 있는 강자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1860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을 때 금방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여러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크리스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16세기부터 뭐 했습니까?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남미를 개척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고 모든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들의 식민지 개척을 과학적으로 정당화시켜준 논리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걸 독식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한 자는 자연 도태하는 거예요. 이런 제국의 논리, 제국의 입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옹호해 준 것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강자가 자기보다 연약한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강자 중심의 복음인 거죠. 황제는 신의 현현이에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가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의 복음만이 존재하고 있던 때 예수님은요, 새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초대에 존재를 다해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겠죠.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 황제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19세기 말에 조선 사회는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500년의 조선 사회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자,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가 뭐가 있었죠? 신분제, 가부장제. 이게 여러분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신분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인 거거든요.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인 거예요. 하늘이 뜨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인간론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인간론의 핵심. 만민은 평등하다. 자,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장에서 나오는 거죠? 왜 만민이 평등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안에, 맞아요. 우리 자매님 맞췄어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민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람을 하대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인간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좀 힘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모든 인간은 상호 평등하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조선사회가 나에게 그동안 지배했던, 나를 가르쳤던 이런 가치관, 조선의 질서, 조선의 문화, 여기에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가치관이 있죠.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있죠. 아까 우리 은총자매가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식을 형성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인생의 지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물질관 있지 않아요? 연애관 있지 않아요? 자, 그 관이
과연 말씀의 근거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통, 부모, 미디어, 친구, 아니면 세속의 가치와 문화 등등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형성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찰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어놓은 이런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의 근거에서 새롭게 변화시켜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심어놓은 인식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 18세기, 19세기 미국 사회에 백인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백인 부모님으로부터, 백인 선생님으로부터, 백인 목사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흑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냐면, 흑인은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야,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흑인은 우리 백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백인 부모나 백인 선생님이나 백인 목사님으로부터 흑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계속 주입되게 되면 여러분이 흑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이 흑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뭐가 회개예요? 회개는 이런 세상이 심어놓은 노이아, 인식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가치를 내어버리는 거죠. 바꿔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흑인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식의 전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좀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거기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김제 지역의 유지 가운데 조덕삼이라는 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유지가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사랑방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유지이고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조덕삼 밑에 있었던 많은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종이었어요. 이 이자익은 주인인 조독삼이 외출할 때 말을 끌고 가던 마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조독삼 주인 때문에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사랑방에서 시작했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독삼이 자기 과수원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거의 다 대갖고요 기역자형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여러분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졌어요. 왜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졌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 사회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여러분 양반들이 기독교 복음이 더 좋았겠어요? 천민들이 기독교 복음이 더 좋았겠어요? 천민들이죠, 당연히.
왜냐면 천민은 조선사회에서는 인간 이하의 지급을 받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천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 남자가 더 좋았겠어요? 여자가 더 좋았겠어요? 여자가 훨씬 좋았죠. 근데 어른이 좋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좋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란 말을 처음 쓰는 사람이 속한 방정환 아닙니까? 여러분, 방정환 이전에는요, 어린이란 표현이 아니라 애새끼라고 했어요. 애새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애들은 그냥 짐승, 여러분, 원래 짐승을 새끼라고 하잖아.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 조선사회에서 천민이나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되면 천민들이 대다수야. 여인들이 대다수예요. 어린아이들이 대다수야. 양반은 교회에 별로 없었어요. 왜 이러면 양반이 교회라는 게 너무 힘들었냐면, 자, 내가 양반입니다. 우리 여기 형제가 우리 집에 있는 돌쇠야, 돌쇠. 근데 같이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 돌쇠가 나한테 주인님 하면서 막 이러는데, 교회만 가면 막 내 어깨 축 치면서 형제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들은 교회 가면 너무 괴로운 거야. 평소에 막 나한테 이렇게 눈도 못 맞추던 애가, 아, 교회만 가면 막 나보고 형제님 그러고 맞먹으려고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로 선거할 때 공교롭게도 최종 후보로 양반하고 천민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투표라는 걸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하고 천민이 올라갔는데 친구, 천민들이 자기 친구 찍은 거예요. 그 놀랍게도 양반과 천민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천민이 장로가 많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 사실 조선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전라도에도 보면 곳곳에 의병이 일어났던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조선사회에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다 실패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양반들은 다 도망갑니다. 천민들이요, 의병을 처음에 의병운동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막 교합이 되면서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의병운동이 승리하게 되면 뒤늦게 양반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의병장이었는데 양반이 쓱 오는 순간 의병장 자리를 양반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병장 양반이 안 보여요. 어디 갔냐 물어보면 집에 제사 지내러 왔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의병운동이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양반이 뒤늦게 개입하는 순간 의병장 자리를 천민들이 양반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민과 양반이 어느 집단에 함께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리더는 누구예요? 양반이 리더예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양반과 천민이 최종부에 올라갔는데 천민이 장부가 된 거예요. 천민. 그래서 여러분, 종로, 서울에 가면 종로 5가에 연동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처음, 두 번째 장로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양반과 천민이 붙었는데 천민이 장로가 됐어요. 그 양반들이 열받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한 세 번까지 참잖아. 근데 1909년에 또 장로 선거를 했는데 또 천민이 장로가 됐어요. 세 번이나 참았던 양반들이 더 이상 못 참고요. 그 당시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게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저 쌍꺼들하고 이제 신앙사를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장로 안 세워주면 교회 떠나겠다고 지금 약간 협박하고 있는 거죠, 저 양반들이. 그때 게일 선교사가 양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 신분에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결국 양반들이 열받아갖고요, 교회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1910년에 양반들만 모이는 묘동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김제 금산교회를 일구어내매 있어서 가장 헌신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덕삼이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자기 사랑방 내놨죠. 과수원 내놨죠. 헌금 다 내놔갖고 교회를 막 지었잖아요. 조덕삼이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하고 이자익이라는 종이 똑같이 서리집사가 되고요. 똑같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장로교회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장로교회예요. 장로. 그게 테이트를 안 서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이거 조덕삼이랑 이자익이 후보에 올라가갖고 주인이 조덕삼이 아니라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테이트란 선교사님이 노회에다가 여러분 장로를 뽑을 때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두 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노회에서 두 명 뽑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았다 하고 이제 장로 선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명만 됐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종이었던 이자익인 거예요. 근데 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친구 찍은 거야. 이자익. 근데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금산교회의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을 쳐다본 거예요. 조덕삼. 여러분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내가 여태까지 헌신 다 했는데 내가 이자익보다 신분도 높고 나이도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안 뽑고 이자익을 장로로 뽑았을 때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인간적으로 너무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날 만한 일 아니에요 진짜? 발표가 되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이 조덕삼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이때 교인들이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조덕삼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알면서 근데 나를 장로로 안 뽑아? 내가 주인인데? 나이도 훨씬 많은데? 다 나가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덕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저보다 우리 이자의 집사는 신앙도 좋고 인격도 더 좋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의 장로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덕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여전히 조덕삼이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 조선의 문화를 붙잡는 조선의 백성이었다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조덕삼은요 더 이상 조선의 가치와 조선의 질서와 조선의 문화에 순응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것을 조덕삼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권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만몬이 지배하고 있어요. 욕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 권력, 욕망으로부터 단 1초도 자유하기 어려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 세속의 가치에 지배를 받거나 대한민국의 세속의 문화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회개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겨울 수련회는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죄를 청산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뒀던 죄를 이렇게 청산하는 걸로 수련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회개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구 미워하는 거, 특히 이제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야동 같은 거 많이 본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회개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보시게 되면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의 것을 뭐 훔친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이런 것도 정말 나쁜 거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예요. 문화.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명이 잘못하면 죄가 되는 것도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 남편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 하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모든 아내를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게 되면 가부장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백인이 어떤 흑인을 짐승 취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 백인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모든 흑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노예 제도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화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여학생들이 학교할 때요,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만 교복을 그 정문에서 좀 짧게 갈아입고 화장했던 애들이 있어요. 100명 가운데 한두 명. 그럼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존경의 의미로 날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라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거든.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얘네들은 날라다닌다는 거거든.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야. 찬사야, 찬사.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날라리가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여학생들 화장 문화가 됐잖아요. 이미 보편적인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재테크 문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줄 알아요? 2,500채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10%입니다. 10가정 가운데 11개의 주택이 공급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가를 소유해야 돼.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60%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욕심꾸러기들은 막 몇백 채, 몇천 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의 재테크란 이름의 하나의 문화가 돼버려갖고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만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언제 직장 살아갖고 언제 돈 벌어갖고 언제 집 살래? 목 좋은 곳에 집 하나 사갖고 몇 년만 지나게 되면 몇 억씩 올라가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가 사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내가 동참하기 쉬워요. 이 문화에 어떤 함의가 숨어 있는가를 성찰하기 이전에 그냥 여기 함께 하지 못하면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문화는 진짜 강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여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수련회 이전에 어떤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사경회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사경회? 사경회가 뭐예요? 네, 이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거든요. 경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듯이 세밀하게 공부하는 걸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경회를 왜 만든 줄 알아요? 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조선 사람들 보면서 두 가지를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을까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맞아요, 너무 근면한 거예요. 이러면 조선 사람들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에너자이저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에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 다 잘 산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70년대 미국 가신 우리 교포들이 대부분 무슨 일 한 줄 알아요? 슈퍼나 세탁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자수성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세탁소는 오전 10시에 문 열어요. 한국 세탁소는 오전 5시에 문 열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24시 이거 한국 사람들에 맞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슈퍼는 오전 5시부터 막 영업을 한다고. 미국 주인인 슈퍼는 오전 10시에 문 여는데 그게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돼. 여러분 지금도 유럽만 가도 술집도 저녁 7시 8시면 다 닫거든. 한국 사람이 하는 술집은 12시까지 하잖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선교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성실한 거야. 너무 근면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근면성실한데 미국 사람들보다 한 두세 배는 근면성실한데 그럼 미국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그런 거 몰랐어요. 뭐 삼정 논란이라든가 탐관오리의 폭정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랐어. 아니 이렇게 성실한데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조선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거든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이니까 두 개로 나뉘어요. 농번기하고 농한기로 나뉘잖아요. 농번기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열심히 농사 짓겠죠. 근데 성산 가보니까 농한기 때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이 농한기 때도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이른 아침부터 사랑방이나 주막에 모여. 뭐예요 하루 종일? 도박하는 거죠. 도박. 근데 여러분 도박할 때 사람들이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마셔? 술 마시고 뭘 펴요? 담배나 아편. 그때는 아편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진 보게 되면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맞담배를 많이 핍니다. 옛날에. 왜냐면 옛날에는 모든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그 담배가 몸 안에 있는 해충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담배 연기가.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담배를 피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 아침부터 모여갖고요 하루 종일 도박하면서 막 술 먹고 아편 피고 담배 피고 저녁에 이제 노름 끝나고 나면 딴 사람은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가고 이른 사람은 이어서 열받는다고 또 기생집 가고 이게 선교사님 가만 보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농한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할 게 없으니까 다 그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게 뭐냐면 겨울 사경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개성, 황해도, 평양 이런 데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씩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광주에서 1월 1일부터 열리는 사경회에 참여하려면 12월 1일 날 출발해야 돼.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경회하고 2월 1일 날 출발해서 오면 이제 씻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겨울 사경회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들은요 도박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교회 문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겨울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 겨울 사경회 때 말씀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할 때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묵상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묵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도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묵상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내면 결국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묵상이 아름다우려면 말씀 공부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아름다우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 진짜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본받았으면 하는 정말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경의 오후에 한 시간씩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말씀을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럼 한 시간씩 오후에 계속 뭐를 토론하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황해도에 간바이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황해도의 간바이 교회에서는 이런 이슈로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좀 배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토론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그럼 며칠 동안 계속 오후에 1시까지 토론을 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냐면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하는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간바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가지고 며칠간 토론을 했고 토론 말미에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첫째,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하대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의 질서예요. 조선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조선의 질서와 가치와 문화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말씀을 배워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선의 가치나 질서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한 문자로 정리해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책망받았던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금호수와 다곤을 섬겼어요. 그때 막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 믿었고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핵심은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죠. 근데 바알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근데 바알에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겸하여 섬김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에게도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욕망도 섬긴단 말이에요. 권력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조금 아쉽고 불안전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권력도 믿고 예수도 믿고 만물도 숭배하고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요만큼도 차별성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세상에 나가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주요 문화에 신앙인들조차도 대부분 다 포섭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슨 기도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장 뜨겁게 기도합니까? 수능기도예요. 수능기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가운데 하나가요 세대 간의 갈등이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안 만나고 싶죠. 대화가 안 통하죠.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는요 세대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온라인 카페에서 어떤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우리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불과 한 30년 전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렸으면요, 그 친인척들 모두 이민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질문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는 정당하게 돈 내고 지하철 타는데 65세 노인들은 돈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 젊은이들이 딱 그런 글을 올려요. 그럼 누가 이제 소심하게 댓글을 달죠. 노인들은 몸이 약하시잖아.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더 피곤하다 하면서 막 반박글을 막 달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좀 우리가 좀 돈도 없고 힘들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거야. 너 열심히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어. 개천에서 용난다고 자녀들에게 설득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다 순종했거든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자녀들이 다 반박해요. 아니, 개천에 있는 용 죽은 지가 언젠데. 요새는 개천에서 욕밖에 안 나오네요. 안 돼. 심지어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는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 세대들하고 청년 세대들이 소통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색하고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수능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요, 그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옵니다.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1교시 시험 시작하면 기도 시작했다가 7시 시험 끝나면 기도 끝나고 애들 쉴 때 부모들도 쉬고, 심지어 여러분 강남의 무슨 교회는요 1교시 국어 시험 볼 때 대학 때 국어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합니다. 2교시 영어 시험 볼 때는 대학 때 영어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하는데 그 교회가 영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진실할 것인가, 더 정직할 것인가, 세속의 가치의 유혹 앞에서 내 자신을 신앙의 힘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승리, 이 땅의 복,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에 많은 신앙인들이 빠져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98년 2월에 결혼을 했어요.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했고 제 아내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하루 두 끼 세 끼 식사할 때마다 뭐 먹지? 그래서 아내와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유기농을 먹자. 왜 유기농을 먹자라고 결론 내렸냐면 무슨 웰빙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을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잘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하셨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이 사람들의 죄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땅에다가 농약과 비료를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땅이 다 황폐해졌고 지력을 다 상실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생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것들,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것들을 우리가 소비해줘야 되겠다. 왜? 나와 아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음을 믿는 신앙이니까. 이 창조신앙의 맥락 속에서 유기농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심리학책을 읽다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아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심리학책을 읽는데 거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ADHD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다가 막 경기 일으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심리학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출산 문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의 자궁에 9개월 이상 있었던 아이가 여러분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엄마와 분리되잖아요. 엄마의 자궁,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술실에 이 환한 불빛에 노출이 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저 탯줄이 잘린 다음에 엄마가 분리되고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 쪼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짧은 시간 엄마와 하루에 두 번 정도 만나요. 심리학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와 오랜 세월 동안 연결되어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환한 불빛에 노출이 되고 엄마와 분리되어서 인큐베이터에 쪼그려 있을 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들 출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산모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고 태아도 자기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힘겨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모가 있는 힘을 다해야 출산이라는 게 가능한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산부인과는요 산모를 눕혀버렸단 말이에요. 배디에 눕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갖고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요 아이들 놓다가 뼈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 힘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기마자세 같은 거잖아요. 근데 눕혀버려. 눕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들게 만들잖아. 그럼 누워하고 다리를 들면 힘을 쓸 수 있냐? 그러니까 허리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눕히고 다리를 들게 만듭니까? 이게 산모 중심이 아니라 의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학책에서 이런 출산 문화 자체가 아이들을 병들게 만든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대학 때 안 봤으면 몰라. 봤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으면 질문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책을 읽다가 아, 보통 사람들 전 산부인과 가서 그렇게 의사 중심의 구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 방식이 아니다. 제가 찾고 찾아갔고요. 부천에 있는 조산원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 3명과 저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 한 40명은 다 고향이 거기에요. 다 거기 조산원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조상 문화가 나중에 산부인과가 많이 수용했어요. 조상은 어떻게 하냐면 낮이건 밤이건 자궁처럼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산모가 원하면 남편인 저와 저희 첫째는 둘째, 셋째 태어난 걸 다 봤고요. 저희 둘째도 셋째 태어난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산모가 이렇게 기마자세 이렇게 취하고 있다 아이 태어날 때 좀 눕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산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다가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가서 아이 시키고 와서 엄마의 첫 젖을 먹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맑다, 밝다, 너무 우애가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안 믿는데 저희 첫째, 둘째, 셋째는요 1초도 사춘기가 없었어요. 너무 우애가 좋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했냐고, 가정 예배 드리냐고. 아니요, 비결이 뭐냐고. 저는 차이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출산 문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정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질문해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무의식적으로 동참하지 마시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죠. 근데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이 사라졌어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출산도 포기,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랑의 완성인데 결혼을 아름답게 하는 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은 돈이 완성시켜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 청년 가운데 무슨 커플이 이제 탄생했어. 결혼식을 해. 그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들의 결혼을 축가하는 방식의 대응 뭐냐면 축가 불러주는 거예요. 축가. 나머지는요 사실 일반적인 결혼식 문화와 다르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의 결혼식 보게 되면 목사님이 주례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축가해주고 이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죠 결혼식 문화에? 진짜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치러야 됩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람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한 번뿐인 건데 이 한 번뿐이라는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뿐이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한 번뿐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오늘 2월 16일인가요? 저녁 8시 47분? 이거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생에 한 번뿐인 건데 라고 하면서 지나친 과소비를 부추겨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3개월 전에 발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결혼식을 함께 도와줄 결혼준비위원들을 자원을 받아요. 그만 7, 8명이 자원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내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럼 이 7, 8명 결혼준비팀에서 뭐 해주냐면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함께 해요. 신혼집 구할 때부터.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 준비해보면 알지만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진짜 많거든요. 신혼집 구하는 것도 함께하고 신혼집을 계약하게 되면 신혼집 청소도 여기서 해줘요. 신혼집 데코도 여기서 해줘요. 심지어 뭐도 하냐면 결혼식 당일날 아침 일찍 신부 화장과 부모님 화장도 공동체 지체들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교회 청년들 중에도 여러분 화장에 은사 있는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 아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 아 그 형제와 자매가 화장해주면 안 돼요? 아 여러분 가운데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결혼식 사진 이쁘게 찍은 다음에 현상회하고 앨범에 딱 담아주면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을 다 비싼 돈을 주면서 여러분 세상에 다 맡기려고 합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주장일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몽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식 문화가 다릅니까? 자녀 양육 문화가 다릅니까?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세상의 복음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가장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복음의 3요소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은 섹시문화로 바뀌었어요.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은 먹방이 되어버렸어요. 밥 많이 먹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큰 차를 타고 있는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켜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불편한 교회 안 가려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는 교회 가려고 하지. 육신의 정욕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섹시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상업 광고죠. 상업 광고. 광고 중에 정말 좋은 광고들도 많이 있지만 상업 광고는요, 그 계속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어느 순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머리 감다가도 아, 내가 그 샴푸를 안 써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광고 계속 보게 되면 저 아파트에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안 싸울 것 같아요. 너무 사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갖고 계속 보게 되면 저 넓은 차만 내가 운전하고 다녀도 인생의 괴로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들죠. 그것이 없어서 마치 내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년 전에 생활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생활필수품이라는 게 뭐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50년 전에 50개가 안 됐어요.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1000개가 넘어요. 이미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요, 100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다 있죠? 그럼 혹시 지금도 손으로 설거지해요? 그럼 여러분 아직 인간다운 삶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벽에 50인치 이상의 벽걸이TV 다 있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있죠? 요건 있죠 또. 사실 제가 지금 열고 있던 네 가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것들이에요. 저는 식기세척기도 없었고, 저희 공동체는 다 TV를 안 보거든요. 벽걸이 TV도 없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저에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제가 열고 있던 이 네 가지가 생활 필수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압박하냐면, 너 이거 있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보고. 우리가 말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넓은 집에 살아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큰 차를 타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생활 필수품들을 구비하느라고 사랑하는 남녀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가정의 현실이에요. 저는 98년 2월에 아내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의사들 목회를 하면서 의사들이 빌라를 이제 사택으로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대한민국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나도 명색이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가 공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하고 합의가 됐어요. 근데 새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애들은 땅 밑에 사는 게 좋대. 그래서 2006년에 서울 강북구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갔어요. 근데 그 반지하에서 2년 생활하면서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를 오늘 처음 만나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앙팡이란 유아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저는 새 아이 몸조리를 제가 다 했어요. 새 아이 몸조리를. 그리고 아이들 몸조리할 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썼어요. 청기저귀를 썼어요. 여러분 하루 진짜 한 60개 빨아야 돼요. 나중에 애 키우면 알지만 오줌똥을 요만큼 씻었거든요. 그래서 3-7일 동안 몸조리 끝나고 나니까 앙팡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모범학과로 뽑히셨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어쨌든 물어봐서 저희가 그 반지하에서 2년 살았는데 그 2년 살면서 저는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투는 여인과 매일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저희 공동체가 2011년에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동체는요. 도시는 안양에 있고 농촌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충북 괴산에 있는 농촌 공동체가 있거든요. 지금 도시와 농촌에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2011년에 안양으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조그만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갖고 주중에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 2층은 대안학교를 하고 3층이 이제 저희 사택이었는데 학생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또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이 늘어났으니까 3층 사택 공간을 학교에 내주고 그 위에 10평 조금 넘는 그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는 거 어떠냐. 또 아내하고 합의가 됐죠. 새 아이에게 또 물어봤죠.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올라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이 또 동의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옥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섯 식구가 5년 동안 그 옥탑에서 생활했어요. 여전히 행복했어요. 어디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느낄 때 뭔가 불행하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집이 좋거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요 그 가족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궁궐 같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근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 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저항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사회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인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학벌이죠. 어디 대학 나왔나? 그 평생의 훈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회의 시간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뭔가 이분이 깊이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디 대학 나왔냐, 직업이 뭐냐, 어떤 가문이냐,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인생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깨에 힘 팍 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대중강의를 끊었지만 제가 1년에 400번 이상 강의를 해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초대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등록금을 1원도 내본 적이 없어요. 수천 명 시험을 봐도 항상 제가 수석하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아, 저분은 신대원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 박사과정도 학교에서 100만 원씩 돈 받고 다니는 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사실 뭘 몰라도 사람들은 저분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가 얼마나 진실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디 대학 나왔냐, 직업이 뭐냐.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연장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이런 세속의 가치가 요만큼도 왕노릇할 수 없는 곳, 세속의 질서가 요만큼도 지배할 수 없는 곳이 원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세속의 가치, 세속의 질서, 세속의 인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세상의 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랑거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이거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깨 힘주고 있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주눅들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성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교적인 열심은 충만한데 결국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 세상의 복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배받으며 종속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맞짱 뜰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청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혼식 문화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희 공동체는요 뭐 이 형제가 이번 주 생일이다 그러면 공동체에는 모든 지체들이 이 형제에게 카드를 써줘요. 엽서 카드. 그리고 형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에서 생일 축하를 준비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노래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연극을 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고 굉장히 그때그때는 다양해요. 그냥 케이크에 촉 키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끝나지 않아요. 정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잘 태어났구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축하합니다. 왜 우리 그렇게 못합니까? 충분히 새로운 문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다가 곡을 붙이게 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청년들의 찬양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도 내용과 찬양은 너무 별개예요. 여러분 사실 뭘로 기도해요? 취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뭐 왜 취업과 관련된 찬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곡을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탄식시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소위 찬양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께 토해내는 탄식, 울분, 절규. 그게 시편의 대다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찬양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착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 없어요? 뭔가 절규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따지는 데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너무 부드러워, 너무 착해. 우리의 기도와 유리된 찬양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학거리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절규, 이걸 담아낸 찬양을 여러분 만들어야죠. 여러분 가운데 음악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곡을 붙여갖고 찬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세상에 나가면 주류 문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음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야 되는지를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진지가 있으면 세상에 무력하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지가 없으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수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수련을 할 때마다 결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결단하지만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왜 금방 과거로 회귀합니까?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절대 세워줄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간바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때마다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54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삶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것도 순종해라 저것도 순종해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있지만 한 발을 여전히 세상에 담그고 있다고요.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수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드러내시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수련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의 복음만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넘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미 넘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이제 이런 삶을 더 이상 지속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만몬도 숭배하던 겸하여 섬기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진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